자, 이번 시간에는 트위스터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핸들이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해요. 그립 체인지 2번 하듯이 올려줄 건데,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좀 더 넣어서 회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썸 채플린을 한 바퀴 젠로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딥 체인지 2번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기술인데, 트윌로 올릴 때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썸 채플린이라는 기술을 해줄 건데요, 말 그대로 엄지손가락으로 찰리 채플린 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썸 채플린인데, 이거를 한 바퀴만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 넣고 한 바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세요. 블레이드가 엄지손가락을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약간 돌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블레이드 칼등 쪽이 손바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약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젠로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이프 핸들을 주고 젠로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트 핸들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하는 젠로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립 체인지 2번 하듯이 올리는데 엄지손가락을 좀 더 넣어서 썸 채플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썸 채플린 한 번만 돌아갑니다. 바로 핸들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탱 자체를, 전체를 캐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칼등이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돌리는 사람을 보고 있죠? 핸들에 회전을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이 세이프 핸들을 잡고 바이트 핸들이 엄지손가락을 타고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젠로로버 리버스 호라이즌 탈로 클로징 하시면 기술이 끝나게 됩니다.